변동이 있으면서 월급이 좀 올라간다거나 그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고 공부를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신축년에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볼 건데 선생님이 미리 저한테 다섯 띠를 말씀해 주셨어요. 근데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띠가 우리 말띠분들이 선생님 기운 자체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나는 느낌에 말띠들이 내년에는 대체적으로 괜찮을 건데 20살짜리가 말띠면 아직은 어린데 네. 올해 수능이 힘들 거란 말이지. 그쵸. 대학을 못 가는 애들 같으면 내년에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걔네들이야 크게 사고 안 나면 나이 어린 애들은 그랬는데 공부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20살의 말띠분들은 대학이 가장 큰 그러니까. 그거잖아요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자체를 잘 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고민일 거예요. 올보다 내년에 저 올해 원권 못 간 애들은 내년을 좀 바라봐도 될 것 같아. 재수해도 괜찮다. 그 다음 나이가 이제 32세 말띠분들인데 이분들은 세는 좀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는지. 32살 말띠들은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좀 변동이 있으면서 월급이 좀 올라간다거나 공부를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고시 공부를 한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 내년에 시험을 봐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변동이 있으면서 월급이 좀 올라간다거나 그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직 제한이 온다 그러면은 조건이 나쁘진 않게 오게 온다 간단하게 옮기는 게 낫다 좋아요. 변동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32살 다 뭐 생일도 보고 모두 봐야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띠만, 이렇게 띠만 봤을 적에는 그렇다는 얘기 좋아요. 그 다음 44세예요 뭔가 4가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44살 옛날에 4사고비가 막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일에 대해서 좀 틀리겠지만 관제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갇히는 수도 있을 것 같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구설이 좀 있을 것 같고 장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그럼 이분들은 올해 힘들었기 때문에 구설 관제 시비가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. 그럼 좀 말을 조심해야 해야 되나요? 말띠들이 은근히 자만심들이 많아. 자기 도치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일단 뭐 말을 많이 조심을 하는 게 항상 있잖아. 말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말을 많이 조심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? 그다음 선생님 뽑아준 말띠 나이가 56이에요. 작년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, 그러니까 올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, 그래서 올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신축년에는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살을 것 같아. 조금씩 풀려간다. 해하고는 괜찮은 것 같아. 56은 좀 안정적일 것 같지 않아? 난 안정적일 것 같아. 나 마지막으로 68세 되신 말띠분들 건강. 건강을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68살 되시는 말띠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야. 이건 전반적인 거. 하는 게 이게 뭐 다 틀리니까 근데 딱 느꼈을 때 말띠의 68살 말띠는 신축년에 건강을 잘 챙겨놔야 69이 괜찮을 것 같아. 돈보다도 건강. 건강을. 말띠분들은 좀 이게 아무리 좀 선생님이 좋은 띠로 뽑아오셨어도 나이대별로 이게 확실히 다 틀리지. 모든 사람이 사주가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. 더 자세히 예를 들면은 이게 정말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정말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.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되겠죠? 알겠습니다.